SH 에너지 화학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 쪽에서 또 공급 중단한다 얘기가 나왔고요. 네. 예. 대표적으로 뭐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등과 천연가스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동사는 65년 동안 이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60여 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주력 제품으로 보시면 뭐 스티로폼 단열재 그리고 나일론 등의 합성 수지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이번에 시세 분출이 있었던 이유가 이 미국 쪽에 이제 천연가스 광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로 조금 분류가 되고 있고, 미국 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지금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해당 법인이 최근 들어서 뭐 기존에 갖고 있던 2004 넷 에이크로를 갖고 있는 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188점 넷 에이커를 갱신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뭐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상승에 대한 조금 요인을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가스 공급이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독일 쪽으로는 중단을 했고 이탈리아 쪽으로는 기존에 공급하던 것에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천연가스를 감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해당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지금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받아왔던 독일이 지금 11일부터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뭐 11일부터 21일까지 뭐 유지 보수를 이유로 지금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한 상태인데, 해서 이제 현재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는 유지 보수를 명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전형적인 어떤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한 어떤 복수로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따른 뭐 에너지 무기화들이 지속되면서 또 전쟁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이벤트에서 끝날 거라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이 유지 보수 공사를 빌미로 좀 어느 정도 계속 그 에너지 공급이 중단이 될지 조금 길게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보이고, 좀 추가적으로 뭐 EU에서는 뭐 점진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제 중간에 어떤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원전이라든지 뭐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는 불가피합니다. 해서 해당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시선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흐름들을 좀 보자면 SH 에너지 화학도 그렇고 대성 에너지도 그렇고 GSE 같은 경우도 10% 이상으로 슈팅이 다 나왔었는데요. 지금 길게 좀 윗골을 많이 달고 있어요. GSE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길게 좀 윗골을 달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지금 시점 어쨌든 이것도 단기 테마성으로 많이 이제 읽혀지는데, 네. 매수 시점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오늘 매수해도 될까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뭐 어제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물량이 다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하다시피 조금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 이제 매물대 쌓여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예. 물량이 소화가 된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매수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뭐 좀 중장기적으로 천연가스의 어떤 가격이 얼마나 좀 길게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예. 지금 EU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적으로는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급하게 좀 미국 쪽으로 천연가스를 가져와야 될 어떤 니즈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름철 성수기와 맞물려가지고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분을 계속 높게 유지가 시킬 것이다 라는 투자 포인트라면은 지금 SH 에너지 화학을 조금 조정 시에 분할로 매수해 가도 되겠지만, 현재로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대안주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 쪽이라든지 풍력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렸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투자에 대한 어떤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안주로는 태양열 쪽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태양광 동맹을 통해서 뭐 폴리실리콘 가격도 좋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해당 뭐 OCI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이 풍력적으로 하면은 삼강 M&T 같은 플랜트 관련 기업들을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을 조금 더 길게 지켜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